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철입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이 놀라셨죠. 그런데 이미 예정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동그라미 그려놓고 막 다주택자 규제한다고 좋은 말로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명분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실상 하는 행동을 보면 전부 다가 집값 올리기 운동이다. 올리기 운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거는 이미 지난 동영상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려면은 일관되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이런 식으로 집값을 올리는 식으로 오해를 사고 사게도 하면서도 또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한쪽에서는 규제하고 한쪽에서는 집을 사라, 집 다주택자를 또 장려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이게 이제 2017년 12월 13일 대책으로 해가지고 나온 그런 것들 아닙니까? 임대주택. 집 사가지고 대출까지 해줄 테니까 임대 해줘라. 그리고 상대방들은 이제 월세 사르라는 말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 되니까 이거를 이제 폐지한 걸로, 아, 이제는 폐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 사이에, 이 기간 동안에 이 임대주택, 다주택자를 장려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안으로, 내로남불 산성 안으로 들어갔는지,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 산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줬다라고 의심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삼다가, 결국은 이게 집값이 수요가 억제가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결과를 나왔다 이거죠.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은 공급을 해야 된다.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공급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 도심 내에 이거를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변두리로 가자. 변두리로 가려면은 땅이 부족하니까 서울 부근의 거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자라는 식의 이제 논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동영상 찍은 것이 기승전 그린벨트가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부의 주택정책에 보면은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하자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자꾸 이제 선제적으로 이거 아니지 않느냐, 무슨 놈은 그린벨트를 우리 당대에서 알아서 할수 있느냐, 이거는 이제 미래 세대에서 후손들의 영역인데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이걸 갑을 해가지고 써버릴 수 있느냐라는 이제 논리에 막혀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는 없던 걸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집값 정책의 핵심이 기승전 공급이에요. 공급은 건설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건설 쪽에다가 상당한 혜택을 지금 주고 있다. 세제 혜택은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공급을 많이 하는데, 이거를 이제 민간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 공공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공이 주도를 하겠다. 우리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LH라든지 SH라든지 우리가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면은 돈은 누가 벌어요? 이 사람들이 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원가를 해가지고 싸게 내놔야 되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보면은 다 감정해가지고 주변 시세,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분양하려고 할 때, 임대주택을 이제 분양으로 전환을 할 때, 이 주변에 집값이 이제 올랐어요. 이 시기에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양가를 또 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는
일을 안 하려고 하죠. 실제 이 그래서 애기도 이제 적자에 허덕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데 결국은 기승전 이 주택 정책의 모든 정책의 핵심이 건설이다. 저는 뭐 이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제 나름대로 경험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에서 제가 이제 감사를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국민주택기금이 있었어요. 국민주택기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건설업자들이 무진장 많았다. 그때 당시 노태우 정권 당시 200만 호 호죠. 200만 호 건설 작업을 통해 가지고 집값을 안정시켰다라는 거를 지금 이 정부의 사람들이 봐라, 노태우 200만 호가 10년 동안 집값을 안정됐으니까 우리도 이런 시그널로 가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노태우 200만 호 건설 정책 펴는 도중에 이 국민주택기금을 엄청 노리는 사람들이, 불나방들이 많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세금의 누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돈 들어가는 거를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또 빼먹는 사람 따로 있고, 그러니까 국가 돈을 빼먹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다. 그리고 두 번째 부자는 그 사람들을 협박하는 협박 주식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두 번째 부자고, 나머지는 이렇게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집값 올라가는가 안 올라가는가 증여 받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불려볼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밤잠을 안 자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는 이제 각자 도생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주택기금이 어떻게 됐냐면 이거는 이제 그때 이제 건교부가 기금 주체인데 이거를 이제 주택은행에다가 맡겨놨어요. 운영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 건설 기금을 이쪽에는 이제 공공건설, 공공임대 주택 건설 기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자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런 거를 이제 국가 돈 빼먹는 사람들이 잘 노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인가요? 주택금융신용기금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재경부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재경부 기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택은행에다가 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택은행이 건설기금도 가지고 있고 보증기금도 가지고 있어요. 금융신용보증이죠. 그 주택금융보증기금. 보증. 그러면 이 보증은 뭐냐면요, 이 여기서 건설기금이 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쪽에서 건설회사가 부도나가지고 회수가 안 되면은 이 재경부, 이 국가 돈으로 메꿔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대출도 해주고 대출 사고가 나면은 국가 돈 빼가지고 다시 이쪽에다가 보전을 해버린, 손해를 보전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양이한테 양쪽 생선하고 뭐하고를 다 맡겨놨다. 그러니까 당연히 모럴 해제드가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때 모럴 해제드가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이 200만 호를 하려면요, 이렇게 모든 대기업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동원을 해야 돼요. 중소건설기업체를. 그러면 이쪽은 이제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이렇게 기금으로 주는데 이게 착공만 하면요, 불도저 몇 대 가지고 사업장 토지를 일단 빌려요. 사업장 토지를 매수를 하든지 하면은 이 사업장별로 대출을 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급금 있잖아요. 선급금이 대출금의 50%까지 일단 나간다 이거예요. 불도저로 땅만 파고 있으면 일단 50%를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령 이제 지금 이제 뭐 과천 쪽에 내가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 이쪽에서 전체 대출 승인이 한 180억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선급금으로 먼저 불도저 가지고 이렇게 땅 파는 척 하고 있으면 일단 50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제 뭐 자재비로 30억,
인건비로 25 이런 식으로 자금 사용 계획서는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허술하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현장 실사를 나와가지고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자체하고 건설회사 조합인 건설조합도 주택조합들하고 조합들하고 그 다음에 이게 주택 기금 관련한 은행 관련자들 이 세 사람이 한 통속이 돼버리면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돈은 이런 쪽에 사람들한테 착 들어가가지고 그 건설업체는 부도나버려요. 부도나가지고 그렇지만 돈이 부도나더라도 돈이 하늘로 솟습니까? 땅으로 꺼집니까? 다 사람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그 호주머니로 들어간 거를 나눠먹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도 그랬어요. 세금 내는 사람 따로 돈 빼먹는 사람 따로 다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공화국이 되면 될수록 그런 일들은 더 심해진다라는 거는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구조 속에서는 완전히 부패의 고리가 형성돼 있다 이겁니다. 부패의 고리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아니다 나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 공직에 각 공공조직에 공직에 공조직에 연합체다 이거죠. 이 연합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공직을 장악하는 부패 마피아들이 있어요. 마피아가 공직을 장악하고 그 공직 장악하는 각 공직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연합을 한다. 그러고 나서 말은 항시 좋은 말을 하죠. 좋은 말하고 좋은 나라 만들고 좋은 뭐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정치인들도 이게 국회 조직의 부패 정치인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이런 사람들 다 연결해가지고 좋은 말로 우리가 좋은 뜻으로 뭐를 합니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쪽에는 목적의식이 있다 이거죠. 항상 어떤 목적의식을 고양이가 이렇게 뭐를 생쥐를 잡을 때 딱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쫙 해서 딱 낚아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목적을 달성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번다 이거죠. 결국은 이거는 이 모든 것이 돈으로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국세청을 나와가지고 현관과 정관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적었어요. 그러니까 현관이 고민하니까 정관이 야야야 있을 때 잘 챙겨. 나오면 국물도 없더라.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챙겨. 그리고 너가 언제까지 현관 되는 거 아니야. 너도 공직 벗으면 다 끝이야. 그러니까 좋게 우리랑 이렇게 잘 타협하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서로가 고리를 만드는 거죠. 현관이 결국은 정관 가잖아요. 정관 되고 정관이 또 현관을 또 이렇게 끌어줘요. 밖에서 이렇게 그 다 인사 조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관과 정관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 이거 한 통속으로 돌고 있는데 이게 뭐 감사에 관련된 부분은 감피하고 뭐 세금에 관련되면 세피하고 건설에 관계되면 건피하고 뭐 금융에 관계되면 모피하고 다 이런 사람들이 연결해가지고 서로가 이제 같이 모여 있는 데가 그러니까 부패의 고리들이 부패 공직에서 부패한 사람일수록 이런 능력자로 높으면서는 그런 사람들을 또 능력자로 채용을 하죠. 다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부패의 고리 속에서는 다 검은 오리 속에서 만일 이빨은 소리하고 우리가 사심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미운 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o get this in their belt too. 제가 아는 독일어는 딱 이건데 세상 그렇고 그런 거야.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 말이 그렇게 각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는 세상 몰라 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참 당신은 인생을 모르는 것 같다고 또 고르는 속으로는 그럼 또 반발심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것이 돈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세상이다. 한 세상이 다 그러죠. 화택이라는 거는 불화자잖아요. 화택이다 이거예요. 결국은 이 불타는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검은 오리가 잘 살 수밖에 없다. 왜? 돈 중심으로 사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날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죽음을 항시 직면해요. 매일 죽음을 직면하는데 어떤 이제 공직자 출신이면은 병치료를 몇 년 했는지 이런 거를 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돈을 300억 이상씩 모아놓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병치료를 10년 넘게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면은 그 무슨 꼴이냐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